여러분 안녕하세요, 러셀입니다. 저번 근황 영상을 올리고 그새 또 2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저희 게임 개발을 늘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게임의 핵심이 될 게임 기획에 대한 저희의 고민과 방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개월간 많은 스케치를 했습니다. 여러 테마의 환경도 만들어보고 간단한 메커니즘과 스킬도 만들어보고 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건축 시스템이나 날씨 시스템, 아트 스타일 정립 등을 위해 많은 스케치와 연구를 했습니다. 작년과 달리 게임을 직접 제작해보니 정말 생각할 것이 많더군요. 특히 저희가 진행했던 메이플 프로젝트는 미리 원작의 훌륭한 세계관, 배경 아트가 있었기에 바로 배경 리메이크 제작에 들어가면 됐지만 저희 자체 게임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래픽 디자인 쪽으로 활동해오다 보니 작년에 제작했던 경험대로 미리 배경부터 차근차근 만들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게임 제작에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작업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게임은 근본적으로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배경이 멋지고 음악이 좋아도 결국 재미가 있어야 게임에 녹아들 수 있고 오래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티스트에 가까운 저희의 경우 이런 재미를 위한 게임 기획에 더 많은 공부와 연구, 설계가 필요합니다. 기능을 개발하고 괜찮은 환경을 만들어도 그것이 재미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많은 스케치와 개발한 기능을 바탕으로 재미의 중심이 되는 핵심을 먼저 연구한 뒤 배경 아트와 필요한 기능들을 디벨롭하기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티스트로서 저희가 가장 간과하고 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처음 저희가 게임 개발 소식을 알릴 때 오픈월드 RPG라는 이름을 영상 제목에 내걸었지만 이것이 정말 어려운 장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게임의 핵심 재미를 간과한 채 환경만 두고 오픈월드라는 큰 틀에 맞추다 보니 팀원 모두가 정확히 일관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고 우리 게임이 뭐 하는 게임인지를 명확히 한 뒤 어디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지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과감히 저희는 프로젝트를 가장 바닥부터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이 되는 시스템을 재미있게 먼저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게임의 다른 요소들을 맞춰 디벨롭하는 식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저는 RPG의 재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새로운 곳을 모험하면서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가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캐릭터는 곧 본인이고 실제로 탐험하고 성장한다는 몰입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모험을 하며 각 필드에 설계된 레벨 디자인을 파괴하고 보상으로 새로운 스킬을 획득하거나 기존의 스킬을 다양한 방향으로 강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공합니다. 이 아이템은 단순히 몬스터 사냥뿐 아니라 게임 내 퍼즐, 미니게임, 탐험, 제작 등 다양한 경로로 얻을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즉 게임의 여러 컨텐츠를 원하는 방향대로 즐길 수 있게 설계할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게임의 모든 컨텐츠를 강요하지 않게 세심히 디자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스킬은 단지 공격 스킬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킬, 즉 플레이어 능력에는 공격뿐 아니라 이동기나 제작 능력, 요리, 건축 등 다양한 요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개발하여 플레이 스타일을 원하는 방향으로 디벨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핵심이 되는 스킬을 바탕으로 RPG, 즉 롤플레잉이라는 것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스킬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역시 공격, 사냥하는 데 사용하는 스킬이겠죠. 저는 공격 스킬 강화에서 보다 다채로운 메커니즘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RPG 게임에서 열심히 게임을 즐긴 후 스킬 레벨을 올렸는데 단지 데미지가 2% 정도 증가하고 마는 것이 다소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단조로워서 스킬 강화나 획득에 큰 매력을 느끼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스킬을 강화했을 때 특정 조건에서 스킬이 복제된다거나 강화하면 영구적인 패시브 스킬이 터지게 된다거나 공격이 전이되거나 아니면 환경의 지형, 속성을 활용한 스킬 등 단순 공격보다 더 다양한 메커니즘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적 요소를 속성 느낌으로 활용해 스킬에 많이 접목하면 저희의 강점인 다양한 환경에 더욱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주변에 배치된 사물을 활용한다든지 유저가 다양한 싱크빅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 등 재미있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킬을 강화하는 것에 충분한 매력과 동기를 느끼고 또 강화하기 위한 재료를 찾기 위해 모험하는 과정도 즐겁게 설계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핵심이 되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 최애 게임 중 하나인 슈퍼마리오는 점프해서 몬스터를 밟고 게임을 진행한다는 아주 단순한 규칙에서 시작한 게임입니다. 그렇지만 그 핵심 아이디어에서 수십 년간 디벨롭을 거쳐 지금의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같은 멋진 게임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점프한다는 규칙은 단순하지만 확실한 재미가 있었기에 여기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첨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것처럼 게임의 핵심 재미에 대해선 더욱 긴 시간과 많은 테스트,
시행착오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작업하며 얻은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피드백과 의견들을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작은 월드를 하나 완성도 있게 만들며 이 재미를 탐구하기 위한 월드 설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큰 볼륨으로 접근하기보단 작은 월드 공간에서 시작해 게임의 코어를 개발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생각인데요.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환경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선 실제로 경험하셨던 국내 다양한 환경,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R&D를 위해 첫 번째로 만들 월드는 한국을 테마로 한 맵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서 처음엔 한국의 문화재나 랜드마크보단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었던 골목길이나 포장마차, 학교, 지하철 같은 곳을 테마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의 틀이 구체적으로 잡히면 한국의 문화를 많이 담은 세계관을 추가해보고 싶네요. 이외에도 판타지 세계나 RPG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모드의 환경 테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요소들로 구성된 환경에서 아케이드, 퍼즐 등을 적극 활용한 필드 디자인도 해보며 게임의 재미를 찾고자 지속적으로 탐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에서의 경험, 기억을 살려 저희가 레벨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믹이나 퀘스트 등의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저희의 앞으로의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의 환경 면에서 오픈월드라는 큰 틀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가 최대한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동선이 제한되지 않은 사방이 열린 것이 오픈월드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넓기만 하는 것이 좋은 오픈월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의 사이즈가 크지 않더라도 환경이 충분히 밀도 있고 괜찮은 컨텐츠로 구성된다면 그것도 꽤 괜찮은 월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픈월드라는 타이틀에 집착해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만들 생각이고 이 과정에서 과감하게 오픈월드라는 틀을 게임에 맞게 변형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미 오픈월드 같은 식으로요. 저희는 소규모 팀이기에 방대한 월드를 한 번에 만들어서 모든 장소를 세심하고 밀도 있게 추가하기엔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것을 만들더라도 완성도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후 저희의 규모가 커지면 세계관이나 볼륨을 확장할 여지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에 게임의 완성도에 더욱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환경 디자인을 하며 시간의 흐름과 날씨의 변화에 많이 집중했습니다. 다행히도 타이밍 좋게 얼리어랩 기상 시스템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맞게 변형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변화는 단순히 미적인 요소 외에 게임 플레이 면에서도 꽤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밤에만 활성화되는 이벤트나 특정 날씨에만 찾을 수 있는 이스터에그라든지 시간 및 날씨가 플레이어 스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겠죠. 이를 통해 마치 현실에서도 계절이나 시간이 바뀔 때 환경에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른 것처럼 인게임에서도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몰입을 위해 현실 시간에 비례해서 게임 시간이 흐르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플레이하는 시간대가 고정되어 다양한 시간을 즐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간이 현실보다 4배에서 6배 정도 빠르게 흐르거나 패키지 게임의 장점을 활용해 직접 어느 정도의 시간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아이템, 스킬, 그리고 모드 등의 활용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밸런스나 컨텐츠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테스트를 해보며 맞춰나가야 합니다. 또 저희는 몰입을 위해서 사운드 쪽으로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시간과 계절이 바뀌면 분위기가 크게 바뀌는데 음악이 일관되게 같다면 조금 어색하겠죠. 그런데 한 곡의 음악 안에 모든 분위기에 잘 어울리게 만드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운드 엔진과 언리얼 엔진을 직접 연동하여 인게임 상황에 따라 가상악기가 바뀌는 것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즉 작곡 프로그램과 게임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단순히 미리 만들어진 음악을 재생하는 것이 아닌 음악을 제작할 때 사용했던 여러 가상악기들, 멜로디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게임에서 어떤 곳을 지나가거나 시간대가 바뀌었을 때 음악의 무드를 멋있게 바꿀 수 있겠죠. 같은 멜로디의 음악이지만 분위기에 따라 전환되는 것,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는 이렇게 독특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에 보다 몰입할 수 있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캐릭터를 다시 얼리얼 기본 캐릭터로 돌린 다음 캐릭터 디자인을 처음부터 다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께서 캐릭터에 대한 여러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캐릭터는 게임을 즐기는 내내 항상 등장하고 몰입감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게임의 상징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게임의 디자인 부분에서는 배경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전에 보여드린 캐릭터는 초기 단계의 러프한 스케치였으며 외형이나 비율, 캐릭터 쉐이딩 등 모든 부분에서 많은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점은 캐릭터는 단순히 제작하고 끝이 아닌 애니메이션과 상호작용같이 연계되는 것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만약 이 설계를 비효율적으로 한다면 나중에 캐릭터 외형을 조금만 수정해도 애니메이션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점들을 고려해서 작업해야 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컨셉 스케치로 봤을 때와 인게임에 적용되었을 때의 느낌도 다를 수 있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만큼 캐릭터의 최종 버전은 아직 선보이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으로의 스케치가 많이 디벨롭되면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또 많은 피드백을 받아 더욱 개선하는 작업을 게임이 완성되기 직전까지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작업들을 많이 진행하며 연구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간단히 건축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작했었는데 단순히 오브젝트를 배치하면 끝일 것 같은 시스템이었지만 막상 만들어보니 오브젝트의 규격이나 건축 편의성을 위한 스냅과 소켓 등 세부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디자인 연습, 몬스터 스케치, 모델링과 애니메이션 워크플로우 정비 등 팀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작업을 하며 많은 것을 배운 기간이었습니다. 기획에 더욱 세심한 공을 들여야 하는 만큼 당장 시각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은 많이 없었지만 실제 게임의 완성도를 위해 우선 게임의 기틀을 완벽하게 잡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저희 게임이 더욱 게임다워졌을 때 더 많은 세계관, 배경아트, 음악, 그리고 컨셉 디자인 등을 공유해드리며 여러분들께서 저희 게임에 매료되실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펀딩, 후원 관련해서 연락해주고 계십니다. 아직 많이 미숙한데도 저희 게임을 좋게 봐주셔서 먼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물론 지금도 펀딩이나 후원 방법을 열 수는 있겠지만 저희 게임이 먼저 어떤 게임이고 최소한의 플레이가 가능할 정도의 프로토타입이 완성된 후 펀딩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순서인 것 같습니다. 계획 및 구성 단계에서 펀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최소한의 재미와 완성도를 보장한 후 진행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펀딩은 올해 말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게임과 재미라는 학문 자체에 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에 집중하고 더 나은 게임 개발자가 된 뒤 다음 단계를 밟아나가고 싶네요. 저희는 게임 개발을 위해 매일 최소 10시간 이상 일주일 내내 작업하고 있습니다. 게임 제작은 단지 필요에 의한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모든 요소가 잘 어우러지는 종합 예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많은 게임들을 개발하셨던 선배 개발자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어렵고 고난도 많지만 그만큼 더욱 열심히 하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스리였습니다.